저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 서른 살 정도 되면 분명 거예요. 힘들어요. 네, 전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어요. 끔찍하다. 왜 안 들어? 말았어. 네, 안녕하세요. 네, 빅톤의 세준입니다. 네, 오늘의 한 컨텐츠는 양자택일인데요. 네, 오늘 어떤 질문이 올지는 정말 저도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하나의 노래만 들을 수 있다면 병찬이가 부르는 Black Dog, 도한세가 부르는 See You Again. 하나, 둘, 셋. 병찬이가 부르는 Black Dog 하겠습니다. No, 둘 다 별론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오. 빅톤 없이 살기, 머리카락 없이 살기. 하나, 둘, 셋. 머리카락 없이 살기. 평생 유튜브에서 하나의 영상만 볼 수 있다면 미칠남 보기, 발렌타인 고백 영상 보기. 하나, 둘, 셋. 미칠남 보기. 좋아하는 주종은 소주, 맥주. 하나, 둘. 아이 소주. 그렇지, 소주지. 아, 소주. 두꺼비, 두꺼비. 네, 광고 모델 제안이 돌아왔다. 반장이야 vs 지사제? 하나, 둘, 셋. 야, 지사제요. 평생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돈가스 소스 없고 노트북 평생 사용하기, 수세미만 평생 만들면서 살기.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돈까스 쓸 수 없고 노트북 평생 사용하기요. 아, 끔찍해. 다시 태어난다면 세준이는 키 230cm, 150cm. 하나, 둘, 셋. 230cm. 아까운 것은 요플레 뚜껑 안 먹고 버리기. 뭐야, 쭈쭈바 꼬다리 안 먹고 버리기. 하나, 둘, 셋. 요플레 뚜껑 안 먹고 버리기. 제일 아깝지, 이게. 네,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카레 순댓국 밥 맛똥? 예, 똥맛 카레 순댓국. 하나, 둘, 셋. 카레 순댓국 맛똥 먹겠습니다. 지지해. 일주일 동안 둘 중 하나를 안 하기, 일주일 동안 운동 안 하기, 일주일 동안 게임 안 하기. 하나, 둘, 셋. 일주일 동안 게임 안 하기. 머리 스타일입니다. 네, 머리 스타일이요. 매일 새로 탈색하는, 아, 탈색해야 하는 탈모, 아, 탈색모 세준. 절대 안 자라나는 짧은 머리 세준. 하나, 둘, 셋. 저는 매일 새로 탈색해야 하는, 네, 탈색모 세준 하겠습니다. 짧은 머리 노노. 네, 놀이기구입니다. 네, 롤러코스터 1시간 연속 타기, 바이킹 한 시간 또 연속 타기. 저는 롤러코스터 연속 1시간 타기. 네, 두 상황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공포영화 보고 무서운 이야기 하는데 성경 지참불가. 예,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 성공하고 직접 만든 수세미로 설거지하기. 수세미를 못 만드는데 어떻게 설거지를 합니까? 하나, 둘, 셋. 네, 공포 영화 보고 무서운 이야기 하는데, 네, 성경 지참불가. 네, 가겠습니다. 세준이의 집 취향. 귀신이 자주 보이는 집. 내가 자주 보이는 집. 바퀴벌레가 자주 보이는 집. 둘 다 싫은데, 이거. 24시간 동안 같이 있을 멤버 고르기. 24시간? 24시간 동안이죠? 24시간 동안 코 고는 승식이 형 vs 24시간 동안 블랙독 부르는 한세. 하나, 둘, 셋. 아, 24시간 동안 코 고르는 승식이 형. 아, 쉽지 않아요. 네, 내성이 생겨가지고 괜찮아요. 이유 뭐 없습니다. 한세 See You Again은 See You Again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병찬이가 부르는 블랙독은 중간에 하다 말겄죠. 네, 그래서 골랐습니다. 네, 어차피 랩을 중간에 하다 말 거니까. 네, 그래서 골랐습니다. 간단하죠?
당연하죠. 네, 저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 30살 정도 되면 분명 빡빡이가 될 거예요. 왜냐면 탈색도 많이 했고, 일단 매일 스프레이와 왁스와 네, 뭐 이렇게 젤 같은 걸로 쉴 수 없이 막 머리를 지지고 볶고 하니까 5년 동안 열심히 이쁜 모습 보여드리고, 네, 30살 때는 빡빡.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칠동자 스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 7명 타타타타타. 과거의 나도 나다. 왜냐면 그때 항상 풋풋한 나이고,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하는 촬영 현장에서 열심히 했던 나의 모습도 기워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팬분들, 그리고 또 저희 앨리스가 되기 위해서는 미칠남 영상을 보시면서 또 퀴즈도 맞춰야 되고 또 항마력 테스트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미칠남보다는 훨씬 더 좀 약간 능구력이 갖고 좀 더 뽐내기를 좋아하는 이제 빅톤을 감당하려면 미칠남을 보셔야 됩니다. 네. 아니요. 아니요, 안 봐요. 그냥 안 봐요. 소주는 20살 때부터 주로 마셨던 주종 부분 하나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 좀 동네 친구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맥주는 또 안 먹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소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또 그리고 제가 또 맥주 먹으면 취해요. 그런 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소주를 먹어서 굉장히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걸 좋아해서 소주 먹습니다. 아, 당연히 처음처럼이죠. 예스! 근데 지사지가 뭐예요? 사실 관장약은 제가 어릴 때 해봤어요. 왜냐면 아니 굉장히 변비가 심했을 때요. 유아시절 때는 제가 진짜 소화가 정말 안 돼서 병원에서 많이 관장약을 사용했던 어린 기억이, 저는 기억이 없지만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나올 바에 막아라. MMA 모델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지금 MMA 모델 되는 게 목표인데, 네, 많이 밀어주세요. 네, 꼭 찍을 거예요. 소스야 한 번 업고 사용하면 되겠지만 수세미는 평생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수세미 만들다가 제가 한 8시간, 6시간 동안 하나 만들까 말까 할 정도로 고군분투를 많이 했던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멋지게 큰 키 자랑하면서 모델 핏으로 당당하게 걸으려고 뽑았습니다. 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게 진짜 제일, 그 말이 있잖아요. 사과를 깎을 때 사과 껍질이 제일 영양가가 많다. 똑같은 거예요. 요플레를 먹었을 때 그 껍데기 묻어있는 그 요플레 있죠? 그게 세상에서 가장 단 거예요. 가장 달콤하고 그것 때문에 요플레를 또 찾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미 있는 거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아까운 거 버리지 마세요. 굉장히 좋아요. 끔찍하다. 제가 음식을 사랑하고 음식에 대한 평론가이기도 하고 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세준이로서 맛이란 것은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이자 행복입니다. 그치만 비주얼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 세상에 똥이라는 게 똥 비주얼만 그거지 맛은 형편이 없다. 저는 비주얼은 안 따집니다. 맛만 있으면 돼요. 맛없어. 저한테 없으면 안 될 동반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하는 이 두 개의 창고죠. 창구인데 이제 게임은 바쁠 때는 당연히 못하는 게 맞는 거고 안 해도 전혀 지장이 없으니 운동하면 되죠. 간단하죠. 탈색 가면 굉장히 다시지만 머리도 끊기고 샴푸하면 머리가 마대자루 같이 쭉쭉 뻗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절대 안 자라는 짧은 머리는 모르겠어요. 저는 메이데이 하면서 짧은 머리 했을 때 다른 멤버들도 너무 부러웠고 그리고 뭔가 짧은 머리 같아서 나중에 해도 되는데 왜 지금 했을까라고 후회하는데 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좋은 추억, 좋은 또 경험 한 것 같아서 그래도 탈색모가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탈색하잖아요. 왜냐면 롤러코스터는 떨어질 때만 잠깐이지 그 뒤부터 안 무서워요. 360도 돌 때 누가 무섭습니까? 재밌어서 소리를 지르지? 맞잖아요. 그렇지만 바이킹은
수시로 고통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기 갔을 때 아 저리 갔을 때도 으아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잠깐의 고통을 받는 롤러코스터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아니요? 절대 못 타요. 저는 차라리 회전목마만 한 시간 탔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회전목마가 좋아요. 예스! 제가 요즘에 좀 숙달이 됐거든요. 왠 줄 알아요? 저 요즘에 한세랑 이제 유튜브로 무서운 이야기하는 이런 뭐 채널이 있습니다. 한세도 이제 본가 갔다 오고 저도 본가 이제 하루 갔다 왔을 때 단둘이 숙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세랑 이제 무서운 이야기 그런 채널을 보면서 봤는데 무섭죠? 당연히 무서운데 이제는 다 컸는데 무섭고 책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괜찮아요. 숙달이 됐어요. 이제 무서운 거 별로 이제 안 무서워요. 이제 귀신도 이제는 별로 안 무서워요. 진짜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정도로 싫은데 그래도 귀신보다는 바퀴벌레가 귀신도 이제는 별로 안 무서워요. 괜찮지 않나. 예스! 왜냐하면 승식이 형이랑은 전 활동하면서 많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해외 이제 투어를 갔을 때도 승식이 형이랑 방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 승식이 형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 지긋지긋하네요. 그래 좋아요. 예. 네. 그런데 승식이 형이랑 이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승식이 형의 그 코고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세도 있고 습도도 있고 온도도 있어요.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코를 건다? 저는 지금 몇 달째 지금 승식이 형이랑 방을 쓰는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해하고 참을 수 있을 만한 레벨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네, 마음대로 고세요. 네, 그럼요. 뭐 녹음해서 들려드릴 수도 있지만 승식이 형이 그러면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승식이 형은 일단 정자세로 자면 100% 코로 굽니다. 기도가 막히는지 아니면 뭐 코가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자세로 자면 굉장히 코를 많이 골아요. 휴대폰, 불빛이나 아니면 뭐 박수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런 소리 하는지 아니면 뭐 잠깐이라도 핸드폰 볼륨 아니면 이런 소리를 일부러 냅니다. 그러면 승식이 형이 소리 들으면 미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으로 기동을 하면 그때부터 코를 안 골아요. 그리고 패턴 중에서 이제 데시벨이 맥시멈으로 찍었을 때 그때 그냥 가만히 냅둬야 돼요. 정말 맥시멈이 찍었을 때 자기가 숨을 막히는 이 소리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또 앨리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웃음을 줄 수 있다면 저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는 그 멘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한결같이 내가 웃음만 또 조금이라도 드리는 세준이가 될 테니까 앨리스 많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